연립 부동식 의자가 있어요.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 이때 상수 AB에 대해서 A랑 B랑 값을 이라고 했는데 얘부터 풀어서 얘랑 비교해봐도 되고요. 얘를 식으로 먼저 나타내도 되고요. 이거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뭡니까? 물론 해는 뭐야? 1보다 크거나 같다지. 근데 두 개로 나와있죠. 두 개 다 찾을 수 있냐? 네. 두 개 다 찾을 수 있으면 두 개 다 찾으면 되지. 하나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하나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네. 그럼 센스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하겠죠. 왜? 여기서 뭐가,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뭐가 나와야 될까? 둘 중에. 얘가 나와야 되겠지. 요거는. 이게 나와야 되겠지. 이유가 뭐야? 등호 있다 없다? 얘 등호 없잖아. 여기서밖에 나올 수 없겠지. 얘 등호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나올 수 없겠지. 근데, 그건 이제 오령이고. 어쨌든 간에, 풀어보자. 얘는 어떻게 될까? X는. 마이너스 2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3x 마이너스 b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어떻게? 3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1.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 1.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a값은 얼마입니까? 1이고 b값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2 곱해버리면 얼마? 3. 3. 이해 가요? 됐어요?